자, 대봉산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는 자산부동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대봉산 포레스트 상가 내 자산부동산에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많이 떨어져 지금이 기회입니다. 매매 월세 협의 최선을 다해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시면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 대봉동 상가 서안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명품 학세권의 생활이 중심이 될 단지입니다. 현재 가치는 평균이지만 미래 가치가 높은 곳, 변화가 기대되는 곳, 서대구 반도 유보라 센텀입니다. 지금 현재 최저가의 저층은 좀 많이 거래가 되었고 중층 고층은 마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마피 6,50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서대구 미래가치,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대구시 신청사 이전이죠. 단지 앞 초중구가 인접해 있으며 대구 시립 서부 도서관 등 인접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앞 서구청과 서부 경찰서, 보건소, 평리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서수장입니다. 현재 초구매들이 많이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이미 바닥을 찍었고 바닥이 아니라면 초구매들은 거래가 안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미리 선점하시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마피 최저가도 계약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산부동산에 문의 주시면 최저가로 무조건 구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저 마시고 주저 하시다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단지 정보입니다.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텀은 대구시 서구 평리 3동 주택 재건축 산업이며 사업 규모는 지하 2층과 지상 18층 35층으로 건설되며 총 11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지죠. 1678세대 중 일반 분양 1226세대를 했고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타입은 46타입, 59타입, 72LB타입, 84LB타입으로 소형 중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7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조금 아쉬운 점은 39평, 40평 이상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입주 시기는 23년 10월 예정이고 사용 승인일은 23년 10월입니다. 총 주택수는 2181대, 세대당 1.29대입니다. 거실사는 반도건설이고 난방은 개변난방과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실거래가 현황을 보니 선호하는 중층 고층 거래는 많지 않았고 왜냐면 마피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저층 위주로 마피 거래가 많이 되었네요. 현재 거래 가능한 금액이 네이버 부동산에 아직도 저층 매물들은 마피 6,500만원 정도 형성이 또 몇 개가 지금 있고 거래 가능한 것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나가면 바로 그 위에 형성된 매물이 형성이 됩니다. 최저가를 구하려고 하시면 주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 최대가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자, 분양가입니다. 자, 46타입은 2억 780만원에서 2억 2350만원, 59A타입은 3억 690만원에서 3억 4960만원, 59B타입은 3억 480만원에서 3억 3,870만원, 72A타입은 3억 6,740만원에서 4억 830만원, 72B타입은 3억 7,310만원에서 4억 2,500만원, 84A타입은 4억 2,680만원에서 4억 8,620만원으로 되어 있고 84B타입은 4억 4,100만원에서 4억 7,4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은 59타입 A는 150만원, 59B타입은 1,020만원, 72A타입은 1,250만원, 72B타입은 1,250만원, 84A타입은 1,370만원, 84B타입 1,3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서대구 반도 유보라는 33평 기준 분양가가 약 4억 8천만원이며 평당 약 1,450만원입니다. 주변에 입주되는 영무회담과 서안이담 퍼스트 평당
1390만 원대고 맞은편에 위치한 화성파크는 1410만 원입니다. 센텀 화성파크는 1460만 원을 평단으로 되어 있네요. 주변 단지들이 분양가를 고려했을 때 적정 수준의 부동 분양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피까지 더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바닥에서 점차 상승으로 그려지고 있고 이 시기를 놓치시면 좋은 마피들은 찾기 힘듭니다. 중층고층 매물들은 겨우 마피로 매도하려는 급매물이 많이 소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 맞으시고 연락 주십시오. 자, 84A타입 4베이 형태죠. 판상형 구조이며 더 넓고 넉넉한 수납장에 알파룸과 팬트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의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거실은 넓어진 공간만큼 실사용을 극대화했습니다. 자, 주방은 우아한 디자인으로 품격과 만족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주방 디자인. 자, 침실은 아늑한 분위기 속 남다른 휴식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침실 디자인입니다. 인테리어입니다. 자, 욕실은 센스 가득한 공간에서 힘찬 내일을 준비하네요. 자, 59타입 평면도입니다. 자, 72타입 AB 평면도이죠. 4베이입니다. 자, 84A타입 B타입입니다. 자, 단지 내에는 대규모의 중간 광장, 이벤트 광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 공동시설이 있으며 지상엔 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입니다.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면으로 남향 위치 단지 배치가 되었고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 미세먼지가 저감 특화, 적용과 유보라만의 특화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에는 시내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이 가능한 GX룸이죠. 히트니트 센터와 주민회의실, 멀티카페, 작은 도서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안에는 인공지능 LOT 서비스, 말 한마디로 가전조명 난방을 쉽게 제어 가능한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은 유상입니다. 현관에서부터 관리하여 집안의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자, 입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산업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상권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흥상권이 함께 자리를 잡고 있죠. 모텔, 단란주점, 노래방 등 상권의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도 중간중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대구 반도 유보라 단지는 현재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인접해 있는 위치이며 동시에 현재 서구 평리동 상권 중심지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평리초, 평리중, 서부고 함께를 누를 수 있는 위치, 초포마을 단지로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단지입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것도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한 덕분에 아이들 등하굣길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당 구역을 도시 환경이 재정비되고 핵심 상권과 학군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노른자 입지일 것 같습니다. 자, 서대구 반도 유보라가 시작으로 영무 예담도 하고 있죠. 화성파크 드림과 센텀 화성파크 드림이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 현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서대구 반도 유보라를 포함한 평리동 뉴타운 재개발 지역과 인근 재건축과 중리동 개발까지 완료가 되면 앞으로 서구의 대장이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멀리 바라보면 분명 좋은 입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평리 재정비 촉진지구의 개발,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이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구역과 주위에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옆 대구 시립 서부 도서관도 위치하여 있고 단지 앞 서부청과 서부경찰서, 보건소, 평리공원, 바로 옆에 있는 생활 인프라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구의 메인이 될 위치일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저렴하게 나온 메모들은 많이 계약이 됐습니다. 금매들은 무조건 나갑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계속 하락은 없습니다. 왜냐면 땅값도 있고 건설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거라는 못 내려갑니다. 누군가 계약을 하고 다 가져가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곧 상승 분위기로 이어지고 이 상승 분위기가 얼마만큼 급락하게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차츰차츰 지금 올라가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저로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매물 상담 접수 다 가능하고 최고의 조건으로 연락 주시면 최대의 결과를 내겠습니다. 신규 아파트 물건 매매 전세 월세 다양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최상의 조건을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유보라 회원님께서 거래를 원하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문 부동산입니다. 대구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자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자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시고 영상을 나머지 영상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큰 힘이 됩니다. IB파크 동대구 10만 청약시대를 열었던 동대구 반도 유보라까지 대구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또다시 서대구의 빛나는 미래 중심에 반도 유보라를 선보입니다. 서대구의 프리미엄 일곱 번째 반도 유보라 센텀을 만나보세요. 아파트는 어떠해야 할까요? 반도유보라가 답을 드립니다. 사람도 그렇듯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래 비전. 시선을 멀리 내다보세요. 자, 답이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총 사업비 14조.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대규모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 서대구 일대가 첨단 미래 경제도시로 완전히 거듭납니다. 또 2025년 대구광역시청이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이전해 서대구가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변모합니다. 대구에서 가장 뜨거운 호재. 지금 대구의 모든 프리미엄이 서대구로 이동합니다. 한
걸음 좁혀 서대부 비전의 중심 반도 유보라 주변을 살펴볼까요? 여기 정답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교육은 모두의 관심사. 초중고등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 느껴지시나요?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좋은 학교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 인프라, 공원과 구청, 도서관, 보건소까지 꼭 필요한 시설들이 걸어서 3분 거리에, 그리고 대구 시내는 물론 시 외곽 어디로든 빠르게 이어주는 쾌속 교통망. 당신의 앞길은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단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보셨나요? 시원하게 펼쳐진 단지와 여유로운 공간들. 이렇게 근사한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넓어진 광폭 주차장 지하화로 지상에 차가 없기 때문인데요. 사계절 쾌적한 정원과 생활의 여유를 더하는 다양하고 편리한 커뮤니티. 하루를 살아도 같이 있어야겠죠? 여기에 1678세대 규모의 대단지 랜드마크 스케일. 아파트는 그 자체만으로도 프리미엄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속을 들여다보시죠.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면에 남향 위주의 뽀베이 구조, 그리고 활용도가 뛰어난 혁신적인 평면 설계. 공간은 잘 빠져야 합니다. 말하는 대로 척척.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해 음성으로 조명과 난방 제어는 물론 검색까지 가능한 첨단 기능.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상적인 교육 인프라. 의료, 행정, 체육, 문화, 여가까지. 생활 가까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도로면 도로, 철도면 철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이제 전에 누리지 못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삶은 즐겁고 생활은 편리하며 비전은 더없이 큰 아파트. 명품 주거문화 브랜드라는 자부심으로 반도건설이 대구에서 7번째로 선보이는 또 하나의 명작. 동대구 10만 청약시대를 열었던 프리미엄 브랜드 반도 유보라. 서대구 역세권을 대표하겠습니다.